이거다라는 느낌이 딱 왔어요. 아,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.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던 미래, 이런 기술이 있으면 참 좋겠다.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것들을 누군가는 하고 있어요. 정말 이건 말이 안 돼?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굉장히 특이한 어떤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재료를 우리가 메타물질이라고 하고요. 빛의 경로를 메타물질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제어를 할 수 있게 돼요.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하면은 투명망도뿐만 아니라 해상도를 굉장히 높게 하는 어떤 현미경, 지금보다 뭐 100배, 1000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색 구현들,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고요. 응용 분야는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. 나노 스케일에서의 어떤 가공 방법들을 먼저 개발을 해야 되고요. 그거를 이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. 일반인들이 혜택을 보고 누리려면은 기업에서 대량 생산이 돼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. 그거를 극복하지 않는 한 메타물질은 과학에서 그냥 멈춰 있을 것이다. 근데 저는 그거를 꼭 과학을 넘어서 기술로 만들고 싶었습니다. 한국 들어올 때 주변 교수님들 조언이 이쪽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. 한국에선 하기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게 잘 안 될 것 같다. 과학이 없이는 인류가 생존해 나갈 수 없다. 지금 우리가 우리한테 필요한 기술,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교수님이 학생의 미래를 본인의 일처럼 제일 진심으로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, 연구할 때 특히나 물심 양면으로 지원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. 너가 하고 싶은 연구 마음대로 해봐라, 마음껏 해봐라. 모든 학생들의 의지나 그런 연구 진행 방향을 다 존중을 해주시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이 메타물질 연구를 해서 정말 삶이 윤택해졌다는 소리를 듣고 싶고요. 인류가 행복했으면 좋겠고, 행복함으로써 과학기술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.